법 11조의 3에 따라 구분회계 하라 한 것, 그 보험회사가 시행령, 여기 16조죠. 여기 17조잖아요. 여기 16조, 이건 시행령입니다. 시행령 제16조 제1항 1호부터 3호까지. 자, 요거 보세요. 요걸 출제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2항 2호부터 제4호까지. 1, 2, 3, 2, 3, 4호까지 업무. 그리고 부수 업무. 이것을 구분회계 처리하라고 했어요. 이 6개 대상 중에 하나를, 6개 대상을 찾아라는 거죠. 이 문제가. 그래서, 그것도 문제를 요구를 기준으로 냈잖아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해당 보험에서 수익보험료 1,000분의 1 또는 10억 중 많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업무만 해당한다 해서, 이 규정에 따라 보험업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그 대상이 어느 거냐. 그게 요거예요. 시행령 16조 1항 1호에서 3호까지, 2항에서는 2호부터 4호까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규정을 보면 16조 1항 1호에서 3호까지는 요거예요.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 자산의 관리 업무,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회사법에 따른 유동화 자산 관리 업무,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채권 유동화 자산의 관리 업무. 여기 아까 가 지문이었잖아요. 여기 가 지문이었잖아요. 가.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2항에 또 넘어가야 돼. 신용관리 업무는 안 들어갑니다. 예. 1, 2, 3호만 하라 했으니까. 그 다음에 2항에서는, 2항에서는 2항 시행령 2항에서는 2호에서 3호, 4호까지라 했잖아요. 요걸 봐야 돼요. 자본시장, 그러니까 집합투자업은 해당 없는 거예요. 나 지분이 해당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어요. 문제에서 나 지분, 이게 나 지분이었거든요. 이게 해당 없다는 말이에요. 1호는 제외고 2호, 3호, 4호라고 했거든요. 문제가 시행령에서. 그러니까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까지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투자 매매업, 투자 중개업, 왜곡한 업무는 해당이 없어요. 예. 이게 이제 다, 라, 마 였거든요. 바, 사, 아 였다고요. 예. 시험 지문이. 예. 이걸 출제를 한 거예요. 이걸 출제하리라고 예상했던 사람 과연 있을까? 예.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99.9% 없다고 봅니다. 시행령에 예. 16조, 1항에서는 1호부터 3호까지, 2항에서는 2호부터 4호까지, 이 6개는 보험업과 구분회계 처리하세요. 이 문제를 시험에 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기발하다. 수험생을 조금 갖고 놀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문제 하나는. 예. 어쨌든 100점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예. 평균 60 통과하면 되니까 꼭 100점은 주고 싶지 않다라는 그 고집이 좀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 해설을 여러분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죠.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에 대한 설명은 옳은 걸 찾아라 했습니다. 주식회사가 자본 감소를 결의하는 경우에 그 결의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결의 요지와 대처 대처법을 공고해야 된다.